목동과 공주. 옛날 어떤 나라에 폼포네라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공주에게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방을 붙이게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온 나라 안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남자를 공주님의 신랑감으로 고르신다. 지혜와 힘과 용기 있는 자는 궁성으로 오라. 온 나라 안의 젊은이들은 궁성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공주님이 가난뱅이를 상대할 턱이 없으니까. 가난한 젊은이들은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목동 아우렐리오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임금님께서 나라 안의 젊은이들은 다 공주님의 신랑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하셨어. 아우렐리오는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궁성으로 떠났습니다. 이 녀석! 어디 가느냐? 여기는 목동 따위가 올 곳이 못 된다! 파수병이 아우렐리오를 창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지혜와 힘과 용기 있는 사람은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우렐리오는 부잣집 젊은이들 틈에 끼었습니다. 저 목동은 왜 왔지요? 공주가 아우렐리오를 보고 임금님께 물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다. 목동이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는 없을 테니까.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모인 젊은이들에게 잇따라 어려운 문제를 내었습니다. 수수께끼, 장기시합, 낚시질. 아우렐리오는 어느 시합에서나 1등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시험은 공주님이 던지는 사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님은 아우렐리오가 못 받도록 일부러 나쁘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오는 잘 받아냈습니다. 임금님과 공주님은 아우렐리오가 가장 뛰어난 젊은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랑으로 맞을 수는 없어 더 까다로운 문제를 내었습니다. 좋다. 내가 1등이다. 하지만 공주하고 결혼하려면 너는 또 한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임금님. 그러면 100마리의 토끼를 목장에 데리고 가서 풀어놓아라. 그리고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아드려야 한다. 한 마리라도 놓치면 결혼은 취소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들판에 풀어놓은 토끼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모으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우렐리오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시험은 내일 아침에 해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아우렐리오는 맥이 탁 풀려 목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빵을 한 조각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나타나 아우렐리오에게 동냥을 했습니다. 마음 착한 아우렐리오는 줄 것이 없어 자기가 먹으려던 빵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빵을 받더니 아우렐리오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아우렐리오는 할머니에게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리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빵을 준 답례로 이 피리를 주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피리를 불게. 아우렐리오는 그날 밤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100마리의 토끼를 목장의 풀숲에 내놓았습니다. 토끼들은 아우렐리오를 비웃는 듯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임금님과 공주님은 안심했습니다. 아우렐리오는 몹시 허둥거리는 신육을 하며 토끼들을 뒤쫓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워서 공주님은 허리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우렐리오는 웃을 테면 얼마든지 웃으라는 듯이 목장의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토끼들이 한 마리씩 모여들어 곧 100마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하가 공주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주님은 토끼를 한 마리만 빼앗아 오려고 양치기 옷차림을 하고 아우렐리오에게 갔습니다. 저 토끼 한 마리 안 주시겠어요? 아우렐리오는 양치기 아가씨가 공주님이라는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둘러쓴 넝마 밑으로 공주님의 옷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암 주지. 내 구두끈을 메어주면 말이야. 공주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누군 누구야? 양치는 아가씨지. 공주님은 분했지만 구두끈을 메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토끼 한 마리를 얻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멍청한 녀석. 한 마리라도 모자라면 결혼할 수 없지. 공주님은 비웃으며 두세 발짝 옮겼습니다. 그때 아우렐리오가 피리를 꺼내어 조용히 불었습니다. 그러자 공주님한테 얌전히 안겨있던 토끼가 펄쩍 뛰어내려 아우렐리오에게 쏜살같이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님은 빈손으로 궁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금님이 농부 차림을 하고 당나귀를 타고 아우렐리오에게 갔습니다. 토끼가 많군. 나한테 한 마리 주지 않겠소? 아우렐리오는 이내 임금님이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농부의 옷 밑으로 임금님의 옷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드리지요. 당신이 당나귀한테 입을 맞춘다면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호령했습니다. 닥쳐라!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말하느냐? 누구긴 누구겠어요. 농부라는 걸 빤히 아는데요. 임금님은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토끼를 얻으려고 당나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토끼 한 마리를 얻자 급히 당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아우렐리오가 다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안고 있던 토끼가 쏙 빠져나갔습니다. 임금님은 토끼를 잡으려고 팔을 뻗치다가 땅바닥에 나가떨어졌습니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아우렐리오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아우렐리오는 100마리의 토끼를 거느리고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또다시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창고에 잠두콩과 완두콩이 뒤섞인 것을 밤 사이에 불을 켜지 말고 골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오는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님은 이번에야말로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만 마리의 개미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틀림없이 골라놓을 것입니다.
아우렐리오는 창고에 갇혀 곧 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듣고 개미들이 곰실곰실 모여들었습니다. 아우렐리오는 개미들에게 일을 부탁했습니다. 개미들은 열심히 콩을 골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잠두콩과 완두콩은 깨끗이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은 창고로 달려와서 몇 번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과연 콩이 깨끗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놈을 어떻게 골탕 먹이지? 옳지! 임금님은 그날 밤 아우렐리오에게 맛있는 요리를 잔뜩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빵이 가득 차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다 먹어 치워라. 이 말에 공주님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무리 식충이라도 다 먹진 못할 거야. 그리고 방으로는 쥐 한 마리 들어갈 수 없고. 그렇습니다. 공주님의 말대로입니다. 만일 요술 피리가 없었다면 아우렐리오는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우렐리오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이 마치 흐르는 냇물처럼 잇따라 기어들어왔습니다. 쥐들은 나타나자마자 빵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인이 보러 왔을 때는 빵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하인이 불이 나게 달려가 임금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님, 그 젊은이는 예사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 많은 빵을 먹고도 오늘 아침에는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임금님은 공주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걱정 마라. 나한테 따로 좋은 생각이 있다. 임금님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우렐리오에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슬기로운 목동아, 너는 내가 낸 문제를 죄다 맞췄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겠다. 이제부터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허풍을 떠는 거다. 자, 당장 시작해라. 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기 계시는 공주님이 양치기 옷을 입고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구두끈을 메었습니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주님이 목동에 구두끈을 매다니, 이런 허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주님은 부끄럽고 화가 나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임금님은 아우렐리오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제게 오셔서 당나귀하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사람들은 엉터리로 알고 뱃살을 쥐고 웃었지만 임금님과 공주님은 사실이었으므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만! 이제 됐다. 내 허풍은 그럴듯하구나. 자, 공주하고 결혼하여라. 임금님은 마침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공주님은 가난한 목동과 결혼하는 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오의 지혜와 힘과 용기를 알고는 차차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임금님의 사위가 된 아우렐리오는 임금님과 공주님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